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 know you're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Just fade away. Oh,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우선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아스적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솔린 40마력 더블 엔진을 세팅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장비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은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디젤이든 PTO든 뭐 다른 거든 간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욕심부려서 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사실 지금 세팅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제 주변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뭐 디젤이든 PTO든 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를 넘어가야 되나. 그래서 전 제 주위 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난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못하는 게 없다. 지금까지도 뭐 현장 가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현장이 없는데, 다만 이제 뭐 소음이라든가 매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뭐 부족한 면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도 촉매를 장착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엔진을 바꾸면서 또 촉매를 짰다가 제가 명절날 이제 그 전에 제가 소음기랑 보름 전에 달았을 거예요. 소음기를 달아서 사용하다가 명절날 그때 소음기를 세팅할 때 배기라인의 기준을 사용하던 거를 용접해서 쓰다 보니까 이 백타이어가 터지면서 이 자바라가 중간에 팍 찢어져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급한 대로 일단은 자바라를 세팅했다가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하루 날 잡고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아예 촉매하고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오늘은 아예 이제 촉매하고 엔드 머플러 소음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했고 소음은 기존보다 원래 촉매만 세팅을 해도 소음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걸 제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엔드 머플러까지 지금 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두 개를 장착을 한 거죠. 그리고 전 1번을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2번은 세컨드예요. 세컨드. 얘가 메인이고요. 얘는 세컨드입니다. 얘를 메인으로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세컨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더블 엔진. 이제 남풀이라던가 뭐 큰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2엔진을 같이 작업을 하고요. 안 그러면은 기름이 많은 홍주광이라던가 구배가 안 좋은 그런 배관에서는, 제 영상 보시면 항상 호스를 양쪽에 꽂아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말단에다 항상 2엔진을, 2번 엔진을 약간 말단에다 항상 꽂아놓고 본 작업은 1번 엔진으로 계속 세척을 하면은 역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작업도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서 굳이 전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보완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솔직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디젤 엔진보다도 가솔린 엔진이 더 매력이 있어요. 사실 디젤 엔진보다도 좀 가솔린 엔진이 더 매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거는 물량은 30리터 이상에 압력은 300바 이상. 그래서 제가 항상 350바에 35리터급 가솔린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동안에 이제 350바 35리터는 가솔린 엔진에서 다 풀리 방식, 벨트로 다 돌리고 있었어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계신 분들도 감속기 방식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솔린 35마력에 다 풀리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벨트 방식으로. 근데 저는 그 벨트 방식이 아닌 감속기로 한번 돌려보고 싶어서 그 방법을 찾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어수선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작업이 멈췄지만 오리지널 350바에 35리터 감속기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고 이제 곧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가 이제 세팅할 텐데, 그래서 저는 제 소견은 그래요. 그 엔진에 맞는 작업량이 그거에 맞으면 PTO든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굳이 내가 작업도 많지도 않고 어쩌다가 뭐 거스적 그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굳이 큰돈 들여서 세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솔린이 기본 세팅에서는 작업 시작하시는데 아마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일 흉겼느냐? 그러다가 뭐 작업량이 많아지고 공장이라든가 주로 식당 이런 위주로 작업량이 많고 아파트 행주관 위주로 이렇게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또 뭐 PTO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분들 그렇게 가시는 말 맞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현장에 다녀갔을 때 저는 이 더블 엔진이 저한테 너무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완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충나도 장착을 했고 엔드머폴러도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제 얼마 전에 고압수도 터져가지고 저 고압수도 새로 감아놓은 상태에서 한번 그냥 지금 실내예요. 제 창고 사무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음이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들리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일부러 여기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소가 잘 돼요. 완전 연소가 잘 돼서 엔드머플러에서 수분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머플러에서 수분이 잘 나와야지만 이게 연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해보고요. 엔드머플러랑 장착을 해서 이렇게 돌려봤고요. 그리고 총매를 다뤘기 때문에 배기가스도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도 매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창고에 그냥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야외가 아닌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뭐 사실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이제 해외보다는 국내에 지금 고압 세척기 시장이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 이제 뭐 재정 상황에 맞춰서 또 세팅을 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없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장기 업그레이드 하면은 점점점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걸음 이제 첫걸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오버세팅. 지금 핸드폰을 지금 영상을 찍다가 지금 메모리가 다쳐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요. 아무튼 뭐 지금 고압 세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오버 세척으로 갈 필요도 없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다 경험해서 가르쳐도 늦지 않고요. 저는 제 경험상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솔린 기본 세팅으로 시작하셔도 여러분 현장에서 부족함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시다가 내가 작업량이 많아지고 점점 대형관 위주로 가게 되면 그때 좀 더 큰 장비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가솔린을 돌리면서 약간 애로사항이라면 소음과 배기가스 그런 문제였는데 이렇게 소음도 조금 많이 잡고 배기가스도 좀 잡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내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뭔가 이제 개선점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 기본 세팅에서보다는 좀 더 나은 세팅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아무쪼록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돌려도 소음이 크지도 않고 배기가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